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이 하나온 그 K리그2 2023 19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김포FC 대 충남 아산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크로스 올려줬어! 흘렀습니다! 마마스가 들어갔어! 연속되는 두 번의 슈팅으로 박광일이 김포에서 첫 득점을 만듭니다! 슈팅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충남 아산이에요. 길게 헤딩 놔줍니다. 헤더! 여전히 박스 근처 다시 한번 머리로 연결. 계속 떠 있습니다. 여전히 잡아내고요! 왼발! 마무리 못했던 정성호! 박세진 잡아놓고 돌아섭니다. 박민서의 오른발! 과감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호인 크로스 강하게 잡아놓고요. 약간 튀었어요. 두아르테 왼발! 벗어납니다. 살짝 빗나가는 두아르테였습니다. 두아르테 건네줍니다. 중앙에서 박민규. 두아르테! 두아르테! 들어왔어요! 동점을 만들고 있는 두아르테입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재민이 붙여줬는데 뒤쪽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심의 종료 시스를 울리게 됐습니다. 19라운드에 만나게 됐던 김포와 충남 아산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